1354. 가로의 길이가 15cm, 세로의 길이가 6cm인 직사각형. 그럼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. 가로가 더 길죠? 이렇게. 가로의 길이는 몇 초? 1cm씩 줄어든다. 그러면 가로는 15-x라고 하시면 되겠어요. 그럼 세로의 길이는 2cm씩 늘어난다. 그럼 6 플러스 2x라고 하겠어요. 보통 시간이니까 t를 쓰는데, x초네. 오, 네. 안 맞는데.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y라고 한다. 최대값을 구하시오. 네, 그러면 얘 넓이는 얘랑 얘 곱하면 되겠죠? 그래서 y는요, 6 플러스 2x, 15 마이너스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얘는 숫자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로 빼겠어요. 2 하면 얘는 x 플러스 3 이렇게 앞뒤 바꿔도 상관없죠? 근데 얘는 앞뒤 바꾸면 좀 문제가 생기죠? 어떻게 바꿔요? x 마이너스 15 이렇게 바꾸면서 마이너스를 바꿔 이렇게 빼주면 돼. 이건 알죠? 네.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고 전개하겠어요. x제곱 3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고요. 마이너스 45 이렇게 하면 되겠죠? 그러면 마이너스 2로 하고요. x 마이너스 6의 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36인데 마이너스 2 곱하는 마이너스 2.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걸 밖으로 빼줘야 되는 거야. 가로가 여기 있기 때문에. 그래서 플러스 90 하면 되겠어요. 그럼 얘는 마이너스 2, x 마이너스 6의 제곱 72죠? 플러스 72 플러스 90 이렇게 된다. 그러므로 얘는 162. 최대값이 160이고 6초일 때 최대가 160이고 그다음부터 줄어드네요. 162.